자, 저 오늘은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우리 요 굴삭기 공투 예천에 블루베리 하는 친구 우리 저 지퍼 농부 중에 또 김영성이라고 이렇게 좀 있는데 오늘 요 굴삭기 공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굴삭기 공투죠 이게? 보통 저거 이게 공투의 기본 바가지 크기, 이게 기본 바가지라고 할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면 채바가지가 있고 대바가지가 있는데, 저거에 따라 이제 사이즈가 나뉘는 건 아니고요. 공투라고 하는 그 거기에는 원래 포크레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아니고, 여기 바가지 크기를 얘기하는 그 공투, 이제 06, 010, 뭐 그거를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요 밖에 외관 부분 잠깐 보시면은 포크레인은 크게 이제 요 유압 장치가 하나, 둘, 세 군데 보이실 거예요. 요세 개로서 이제 이거 오므렸다 폈다 하는 요 작업을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장에 돌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구입한 거라 여기 보시면 집게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보통 뭐 원래는 용어는 이제 그 작업용 이제 집게라고 할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딱따구리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안에 이제 잠깐 들어와 보시면은 시동 키는 법. 시동 키는 법은 갖다 차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를 돌려서 예열을 하고 불이 꺼지면 시동 걸면 됩니다. 차량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식에 따라 많이 다른데 안전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내린 상태에서 조작을 하시면 되는데 포크레인은 바는 요두 가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가까이 왔다. 그걸 보여줘요. 포크레인 모든 작업 동작은 요거 두 가지로 다 조정.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요거 두 가지로 모든 동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출력을 높여서 포크레인 힘을 가해주는 역할입니다. 보통 작업은 이 정도 압세를 올려서 작업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 왼쪽 오른쪽 왼쪽의 역할은 이제 몸통 전체를 돌려주는 자음목. 왼쪽으로 했을 때 이걸로 이제 바가지를 내렸다 바가지를 폈다, 구부렸다. 요, 총 8개 동작. 상하, 좌우. 이것도 상하, 좌우. 요거를 이제 섞어서 저희가 이제 바가지 동작을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파는 작업을 할수 있는 연결해서. 요 동작을 이제 연결해서 하면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는 이제 2001년식 굴삭기다 보니까 조금 오래된 된건 한데 차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고속 주행이 있고 저속 주행이 있고 이건 라이트, 이건 뭐 저거 와이퍼,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바가지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딱따구리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요 버튼이 이제 보시면은 밟았을 때
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밑에 올렸다 내리면 여기 이제 요 작업바 요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진 후진 포크레인 기동 후진 요 레버를 포크레인 바퀴가 궤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앞으로 밀어주면 앞으로 가고 포크레인이면 뒤로 가고. 안녕하세요. 자, 앞으로 가는 거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뒤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굴삭기 공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댓글 다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G4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